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긴 선물 상자가 전달됩니다. 댓글 하나에 선물 상자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키보드 시장에서 2023년을 떠올려보면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것과 또 흡음 및 사전 윤활을 통해서 사용감을 끌어올린 제품들의 등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커세어는 얼마 전 K70 라인업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제품들을 한 번에 출시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세어의 새로운 MLX 스위치를 탑재하고 나타난 K70 코어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감이 꽤나 재밌어요. 자, 바로 커세어 K70 코어 그리고 K70 코어 SE 모델입니다. 자, 일단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70 코어부터 살펴볼 건데요. 해외는 손목 받침대가 포함된 모델과 미포함 모델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국내는 미포함 모델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횟집 테이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잘 뜯으면 네,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바닥 종이로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증서가 있는데 일단 패키징은 이게 끝입니다. 자, K70 Core SE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도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증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손목 받침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품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K70 코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풀사이즈 모델이고요. 유선 모델입니다. 케이블은 이제 분리형이 아니라 고정형이에요. 알루미늄 상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하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 주변부가 상당히 짧게 처리되어 있어서 풀사이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니멀한 느낌을 줍니다. 키축이 외부로 드러난 비키 스타일이지만 키캡 깊이감이 있어서 노출 부위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이고요. 십자형 키캡으로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의 촉감을 봤을 때는 좀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키캡 깊이감이 있어서 고속 타이핑 시의 안정감은 괜찮은데 이왕이면 PBT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는 커세어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체리 MX 스위치가 아닌 커세어 MLX 레드 스위치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커세어도 자체 브랜딩 스위치를 내놓기 시작했죠. 이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하는 K70 MAX에 탑재된 커세어 MGX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커세어 OPX라고 부르는 광학 스위치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K70 코어를 통해서 등장한 게 기계식 리니어 스위치인 커세어 MLX라는 녀석입니다. 1.9mm의 입력 지점과 4mm의 이동거리 그리고 45g의 키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리 MX 레드와 성격이 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키감입니다. 이 최근 커스텀 키보드 수준의 마감으로 가는 시도를 제조사들이 하고 있는데 K70 코어가 그런 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는 사전 윤활이 적용되어 있고 바디 쪽에도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사운드 댐핑 폼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키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키보드의 높이 조절은 1단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단계의 높이 조절만 지원을 합니다. 다만 높이 조절 다리의 경우 내부는 플라스틱인데 외부 마감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닿는 느낌과 마찰력은 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손목 받침대가 이 모델에는 없는데 사용을 해보면 손목 받침대가 없더라도 사용의 불편함은 없었지만 기존의 손목 받침대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뭐 구매를 해서 쓰면 되긴 하겠죠. 자, 우측 상단에는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기존 K100 RGB에 탑재되었던 다이얼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좌우 회전 및 클릭이 가능한데요. 이쯤에서 K70 코어 요 SE 모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70 코어 SE 모델은 일반 코어 모델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색상이 화이트와 실버 투톤 조합이고 또 EXC키와 엔터키에 노란색 컬러 포인트를 줘가지고 뭐 디자인적으로는 똑같은 녀석이지만 마치 좀 다른 것 같은 네, 그런 차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컬러 때문에 조금 그냥 봤을 때는 다른 녀석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블랙의 K70 코어 모델보다는 저는 이 SE 모델이 색상이 요 구성되어 있는 게 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요. 옵션이었던 손목 받침대가 요거. 요거는 SE 모델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BS 키캡을 사용했던 코어 모델과는 다르게 SE 모델은 PBT 키캡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네. 뭐 없어요 이제. 예,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커세어 K70 코어 모델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 모델은 뭐 딱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뭔가 놀라운 걸 탑재한 모델도 아니고 성능에서 본다면 상당히 표준적인 게이밍 키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폴링 레이트도 1000Hz 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스탠다드한 게이밍 키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키감입니다. 2023년에 출시된 키보드들 중 스위치 사전 윤활 및 흡음 등 뭐 키보드를 사용할 때 느껴지는 어떤 촉감적인 부분, 그러니까 키감이라고 하는 결국 사용감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쓴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떠올려 본다면 올해 초에 나왔던 ASUS 에이조스 키보드라든지 또 제가 얼마 전 리뷰했었던 레이저 블랙이도 V4 뭐 75% 모델이 있을 겁니다. 커세어의 K70 코어 모델도 이 라인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전 윤활 처리된 커세어 MLX 레드 스위치가 사용되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중 흡음 레이어가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바 하단으로 또 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타건을 해보면 기존 커세어 제품들과는 꽤 다른 타건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네,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꼭 타건을 해보실 수 있다면 해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쳐보지 않고는 네,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따로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뭐 저의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의 각자 어떤 취향에 기반해서 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제품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떠올려 본다면 이 다이얼입니다. 펑션 F12키 조합으로 다이얼 프로필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환된 프로필은 F12키의 RGB 컬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볼륨 조절 및 음소거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다이얼 프로필을 전환함으로써 키보드 밝기 조절 및 뭐 스크롤 조절 그리고 확대 및 축소 등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 이 조작 값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IQ를 통해서 키보드 키감 및 매크로 설정은 가능하고 또 커세어 뽕 가득한 RGB 연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스탠다드한 제품입니다. 단 마감 퀄리티라든지 스위치와 흡음 처리로 인한 타건감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따라서 키보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타건감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참고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소스 에이조스라든지 레이저 블랙이도 V법 75% 같은 그런 모델들은 둘 다 미니 사이즈죠. 그리고 제품 가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 그리고 키감 부분에서만 따지고 보면 뭐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제품인데도 이 제품 가격은 10만 원대라는 부분이 뭐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K70 코어 모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자,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온 모델이 아닐까 전 생각을 해봅니다. 뭐 부가 기능 부분에선 좀 아쉽긴 한데 약간 느낌이 그래요.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옵션은 없는데 그래도 승차감은 괜찮고 잘 굴러가는 차라는 느낌. 그러니까 좀 고급형 차인데 깡통차 있죠.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여튼 그래서 옵션을 때려 박으면 좀 더 화려해지고 뭔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옵션 필요 없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승차감은 좀 우수한 차,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후 키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 커세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남겨주시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댓글 중 제가 두 명을 추첨해서 각각 K70 코어, K70 코어 SE 모델을 뭐 랜덤하게 그냥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